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추적 취재 박승재 기자입니다. 예. 상조업체 무책임한 영업 실태를 취재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취재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 정도로 심각한 줄은 몰랐는데요. 예. 일단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56살 김순희 씨. 가입한 상조회사 한솔라이프가 지난 4월 폐업한 뒤 매일 밤잠을 설칩니다. 제 앞으로 3건, 딸 앞으로 2건, 네. 우리 아들 앞으로 1건. 그중에서 얼마 찾은 거예요? 하나도 못 찾았어요. 회비 140만 원을 통째로 날린 강순혜 씨 역시 허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어렵게 내서 어렵게 모아서 그것들을 해가지고. 사실 법적으로 이들은 상조회사가 망해도 회비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조회사는 평소 받은 회비의 절반을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의무적으로 맡기는데 이 돈은 상조회사가 망하면 고스란히 회원들에게 돌아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원이 이 돈을 찾기 위해선 회사가 공제조합 측에 돈을 납입한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 기록의 일부분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름이 그 공제에 등록이 되었나 확인을 하려고. 한솔라이프 회원님으로 조회가 안 되세요? 이 정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찌 된 일일까? 한솔라이프 지역 지사장들은 회사 측이 돈을 빼돌리기 위해 이 고의로 납입 기록을 조작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50% 예치 안 하면 다 회사 돈이 되는 거니까 회사의 운영비를 회사의 비용으로 쓰려고 한 것이겠죠. 몇 개 납입을 다 했습니다. 이분이 공수조합에서 서류받기는 66회밖에 납입이 안 된 걸로. 익명을 요구한 전 회사 관계자는 이른바 상품 바꿔치기 수법으로 회비 일부를 빼돌릴 수 있다고 털어놓습니다. 최근 상조업체들은 크루즈 여행, 줄기세포 보관 등의 상품을 만들어 팔고 있는데 상조 회비로 받은 돈을 이런 상품 회비로 받은 것처럼 꾸민다는 겁니다. 이런 바꿔치기 영업은 업계에선 공공연한 비밀로 통합니다. 실제 상조업계 통계를 보면 공제조합 가입업체 회비 2조 4천억 원 중 공제조합에 적립한 금액은 3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전 대표들은 경영상 문제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시장 감시 기능엔 구멍이 뚫렸습니다. 공제조합은 상조회사 측에 아무런 권한도 행사할 수 없을 뿐더러 관리 당국도 인원 부족을 호소합니다. 직원이 5명인데 400만 원을 다 보는 건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솔라이프 폐업으로 피해를 입은 회원 수는 4천여 명. 피해 금액은 최소 5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예, 박 기자. 네. 이 상조업체 부실로 특히 서민 피해자가 아주 많았을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 남성 가입자는 예. 상조회사가 폐업한 바로 다음 날 이 상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돈은 돈대로 떼이고 이 경황이 없는 중에 또 상을 치르느라고 2중 3중의 이 아픔을 겪었다는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부실 그 상조회사가 많으면 이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다 증가될 텐데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상조 공제조합에 연락을 하면 내가 낸 돈이 조합에 잘 예치되어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좀 귀찮으시더라도 분기에 한 번씩은 꼭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정부 차원에서도 인력 부족 탓만 할 게 아니라 이 지금 예치율이 13%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 50%까지는 맞추기 위한 어떤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